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영화 탑20를 보시죠. 단위는 넷플릭스 전 세계 누적 시청 시간입니다.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공개분을 합산하였습니다. 21위 새콤달콤 200만 시간, 22위 라바 펜던트 309만 시간, 19위 사이버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 343만 시간, 18위 승리호 400만 시간, 17위 낙원의 밤 420만 시간, 16위 제8일의 밤 5230만 시간, 15위 모럴센스 1410만 시간, 14위 서울대작전 1963만 시간, 13위 로기완 2140만 시간, 12위 독전2 2660만 시간, 11위 크로스 3070만 시간, 10위 20세기 소녀 3451만 시간, 9위 야차 3652만 시간, 8위 전란 4240만 시간, 7위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4250만 시간, 6위 정의 4710만 시간, 5위 발레리나 5490만 시간, 4위 무도실무관 5700만 시간, 3위 카터 6404만 시간, 2위 길복순 6850만 시간, 1위 황야 7460만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영화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